가자고요. 자, 구체적으로 들어갑니다. 자, 첫 번째 농지. 자, 재산세에서 농지는 몇 가지를 얘기한다? 세 가지. 전답과 수원. 자, 첫 번째 줄 밑줄 그어요. 전답과수원으로서 요건이 충족되어 전답과수원 목장용지가 안 들어가요. 그리고 요건은 실제 농사 지어야 돼요. 영농에 사용할 것. 밑줄 그어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 소유 농지. 농사 지어야 된다고. 그럼 농사를 안 지으면 어디로 갈까요? 농사를 안 지으면 투기 목적 종합으로 가는 거예요. 농사 지어라. 안 지으면 어디로 간다? 투기 목적으로 봐. 법은 종합합산.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다? 지역을 따진다. 위치 아무데서나 지으면 안 돼. 적정 지역에서 지어라. 그래서 박스 별 딱 붙여. 이 적정 지역 시골에서 지어라. 군 지역에서 군읍면. 군을 우리는 대부분 어디에 있다? 도시 지역. 밖에서 지어라. 시골에서 지어라 이거지. 군 또는 두 번째 칸 도시 지역 밖에서 지어라. 그러면 면적과 관계없이 농민 지원 차원에서 전부 분리과세다. 자, 주의하자 별 딱 붙이고 도시 지역 안에서 지었을 때. 도시 지역 안에서 지었을 때는 지역이 두 가지로 나눠요. 시지역. 자, 도시 지역에서는 어디에서 농사를 지어라? 개발 제한 구역 녹지 지역. 개발 제한 구역 녹지 지역은 농사 짓는 걸로 보겠다. 그래서 적정 지역이 몇 군데다? 세 군데다. 그러나 어디에서 농사를 지어? 주상공. 주상공이죠? 그럼 여기는 뭐다? 투기 목적이다. 전부 어디로 간다? 종합합산으로 간다. 자, 도시지역 안에서는 그린벨트 개발제한기역은 투기목적으로 안 봐요. 녹지지역에서 재야 돼. 그러나 도시지역 중 주상공은 땅값이 올라가 주거지역에 농지가 있다. 상업지역에 농지가 있으면 땅값이 엄청 올라가요. 나중에 이건 투기목적으로 본다. 종합합산. 그래서 박스 나와있죠. 종합합산. 그래서 적정 지역은 몇 군데다? 세 군데. 그러면 분리로 결정되면 세율도 알아야 돼. 세율 몇 프로다? 가장 낮은 0.07%. 시험은 분수로 나와. 1000분의 0.7. 퍼센트로 외우는 게 좋아. 0.07%, 7%도 아니고 0.7%도 아니고 0.07%. 옆에 적어요. 1000분의 0.7의 퍼센트. 그럼 예를 들어서 과세표준이 1억이다. 과세표준이 1억이면 농지분 재산세는 얼마밖에 안 나와? 7만원. 엄청 적게 나오는 거예요. 과표가 1억이면 7만원밖에 안 나와. 여러분들 자동차 얼마짜리예요? 지금 중고차잖아. 1000만원 전후지? 그럼 1년에 얼마 나와? 몇십만원 나오잖아. 1000만원도 안 된 게 몇십만원 나와. 이건 1억인데도 뭐다? 7만원밖에 안 나와. 그래서 외지인들이 시골의 농지를 잔뜩 갖고 있는 거예요. 재산세가 싸니까. 그러니까 내용도 알아야지만 세율도 알아야 돼요. 자, 넘어가죠. 자, 넘어갈까요? 자, 2번. 자, 이번에는 누가 농지를 갖고 있다? 법인단체. 외우지 말고 법인단체는 왜 농지를 갖고 있어? 투기 목적이에요. 땅값 상승을 위해서. 그래서 법인단체는 투기 목적. 밑에 2번. 아, 저 박스. 자, 원칙이 뭐다? 종합합산. 법인단체는 투기 목적으로 봐. 박스. 종합합산. 그러나 법인단체도 투기가 아닌 경우가 있죠? 그 박스. 분리과세다.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5번에 해당되면 투기 목적이 아니다. 그럼 1번 뭐다? 농업법인. 농업법이잖아. 법인인데 농업 목적이니까 투기 목적이 아니죠? 큰 것만 알면 돼. 그 다음 2번은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공사 밑줄 그어 왜 갖고 있어? 농가공급용.
농가 공급용이가 농가 공급용이니까 농업 목적이지 투기 목적이 아니잖아. 자, 그 다음 사회복지사업자가 왜 갖고 있어? 소비 목적. 자가 소비야. 양로원에서, 복지센터에서, 밭에서 배추를 뽑아 먹잖아. 자가 소비 목적, 투기 목적이 아니에요. 분리로 간다. 자, 그 다음 법인이 매립 간척 했잖아. 농지. 매립 간척한 거는 투기 목적으로 안 본다고요. 매립 간척. 자, 그 다음 5번은 별 하나 딱 붙여. 가장 많이 출제되는 거, 종중. 자,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농지는 투기 목적으로 안 보고 농지 목적으로 봐요. 종중이 나오면 무조건 분리다. 그래서 앞대가 있다면 다섯 개로 가자고요. 다섯 개가 뭐다? 농, 한, 사, 매, 종, 종중. 앞대가 있다면 농, 한, 사, 매, 종은 투기 목적이 아니죠? 농사 목적, 복지 목적. 가장 많이 출제되는 게 뭐다? 종중.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농지는 농업 목적으로 본다. 자, 이렇게 해서 농지는 개인과 법인을 구분합니다. 구분해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뭐가 있다? 목장용지. 자, 목장이잖아. 목장에서 뭐를 생산해? 고기 생산하잖아. 돼지고기, 소고기, 개고기를 생산하지? 개도 돼요. 진짜 그 법으로 허용하는 거는. 생산하잖아. 그러니까 세금이 싸지. 근데 여기 봐, 이제. 목장도 생산 목적이에요. 고기 말고 뭐야? 젖소, 우유. 우유가 없으면 우리 애들 다 죽어요. 근데 우리 큰애는 모유를 먹였어. 모유가 과학적으로 굉장히 좋은 거죠, 그죠? 신이 준 선물이야. 그래서 우리 큰애는 머리도 좋아. 성격도 온순해. 근데 우리 막내는 뭐다? 맞벌이 하느라고, 일주일밖에 못 먹였어, 모유를. 그래서, 젖소를 먹인 거야. 애가 IQ도 떨어지고, 뭔가 신경질적이야. 아, 그런 게 있어요. 저는 다섯 살까지 엄마 젖을 먹고 자랐어. 이렇게 온순하잖아. 머리도 좋고, 아, 진짜야. 우리 어머니는요, 우리 어머니는 여기가 풍만했어. 그냥 옆집 아줌마는 빈약해갖고, 엄마 그러면 진짜 옆집 가서 우리 친구 젖을 먹이고 있는 거야. 옛날에는 그렇게 그런 시절이 있었다고요. 젖동량 한다고요. 그래도 어떤 때는 같이 먹어, 양쪽에. 싸워, 또. 두 살 때도 질투가 있어. 그런 게 있어요. 자, 그럼 세금이 싸잖아. 꼼수부리잖아. 어떻게 꼼수부려? 목장은 이렇게 만평이야. 목장은 만평이라고. 근데 축사, 축사는 요만큼의 사슴농장이야. 이렇게 사슴 한 마리 갖다 놓고 울타리 쳐놓고 목장이다. 되게 웃기지? 안 된다 이거지. 그래서 동물 수에 따라 기준 면적이 있어. 동물이 바글바글하면 기준 면적이 높겠지? 그럼 동물 한 마리는 법에서 정한 기준 면적이 요만큼이야. 그래서 기준 면적까지는 어디로 간다? 분리. 지역은 똑같아. 세 군데. 똑같아, 농지랑. 그러나 옆에는 기준 면적을 뭐다? 초과하는 거는 목장용지로 안 본다. 나대지로 봐. 나대지로 봐서 초과는 무조건 뭘로 간다? 종합합산. 그래서 이 목장용지는 개인 구분 없이, 자, 밑에 축산용 두꺼운 글씨 나와 있죠? 축산용은 다 목장용지예요. 축산용 192쪽. 자, 이거는 법조문. 정신없어. 오른쪽 박스에 별 딱 붙여. 오른쪽 박스. 자, 지역 똑같잖아. 군, 도시지역, 박 다 목장용지예요. 근데 뭐가 있다? 기준면적 이내만 불리다. 오른쪽 초과는 무조건 나대지로 봐서 종합. 자, 도시지역하는 계곡에서 지어야 돼요. 똑같잖아. 기준면적 이내. 그러나 주상공, 이거는 투기 목적이야. 주상공은 전부 종합합산. 그래서 목장용지도 적정지역이 몇 군데다? 세 군데다.
주상공은 땅값이 올라가니까 전부 종합합산. 자, 그림 봐. 이 그림이 뭐예요, 이거? 그림. 뭐 키우고 있어, 동물을? 뭐 키워, 이거, 그림? 어? 졌어? 어떤 분은 물어보니까 개 키운대. 상상력이 풍부해요. 그래서 가축 종류별에 따라, 가축 종류별에 따라 기준 면적을 정하죠? 두수. 그러니까 동물 수에 따라 기준 면적이 정해진다는 거다. 그래서 군에서 지어야 돼. 그러나 시에서 지었을 때는 도시 지역 안에서 지어야 돼요. 그래서 개녹에서. 초과는 무조건 뭐로 간다? 종합. 그러나 도시 지역 안은 상공주죠? 전부 뭘로 간다? 종합. 그림은 볼 필요가 없다고요. 적정 지역이 몇 군데다? 세 군데. 그럼 목장용지도 분리로 결정되면 세율이 몇 프로다? 007. 여러분들 목장하고 싶지 솔직히 저 푸른 초원에 가서. 부부같이 이렇게 탁 이렇게 하고 젖도 탁 이렇게 짜고. 얼마나 좋겠어? 아, 좋지.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쩔 수 없는 운명에 따라 목장을 경영하게 됐어. 무슨 동물 키우고 싶어? 헤이! 뭔 동물 키우고 싶냐고. 어쩔 수 없이 김정은이가 목장해라. 간 거야. 뭔 동물 키우고 싶어? 소! 아하, 그렇지. 소! 빈약하군. 그쪽 제주도에 뭐 키우고 싶어? 아니 김정은이가 가라 그랬잖아. 목장 안 가면 총살이야. 바로 뭐 키우고 싶어? 양. 나랑 똑같. 나도 양을 키우고 싶어. 진짜 고양, 박양, 김양, 최양. 그 목도리 다 하나씩 다 해주는 거야. 나랑 똑같네. 고양. 말귀를 못 알아들었어 지금. 참 저는 왜 이런 얘기를 쓸데없는 얘기를 하는지 참 죽겠네요. 자 넘어가죠. 자 194쪽. 자 이번에는 임야야. 임야 외우지 마. 자 시골에 임야가 있다. 왜 임야를 갖고 있다? 임야 땅값 상승을 위해서. 그래서 시골에 임야는 원칙이 뭘로 간다? 종합합산이야. 근데 거기 뭐라고 나왔어? 특정 임야야. 임야는 원칙이 투기 목적 종합합산이에요. 근데 특정한 임야가 뭐다? 두꺼운 글씨. 산림보호 육성. 투기 목적이 아니잖아. 산림보호 육성. 그리고 종중은 무조건 분리해요.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임야는 산림보호 목적이다.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다 법이잖아. 법에 의해서 재산권 행사를 규제를 합니다. 왜? 산림보호 육성을 위해서. 그래서 법에 의해서 재산권 행사를 제한을 해야 숲이 우거지겠죠? 공익상 사용하게 됩니다. 자, 다 필요 없고 두꺼운 거. 2번 문화재보호법. 그럼 문화재보호구역 안에 있는 임야는 공익상 사용하는 거죠? 투기가 아니다. 그 다음 3번 자연공원법에 따라 공원자연 밑줄 그어 환경지구. 자 환경보호 목적이야. 그럼 숲이 우거져야지 환경지구 밑줄 긋고. 자 그 다음 4번은 별 하나 딱 붙여 종중.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임야는 무조건 산림보호 목적이에요. 분리. 자 5번 다음 중 어느 하나에 대한 임야 나왔잖아. 기역. 자 이것도 법이잖아. 밑줄 그어 개발 제한 구역 안에 있는 임야. 그린벨트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하지. 이런 개발 제한 구역이 많을수록 숲이 우거집니다. 개발 제한 구역에 나오면 분리다. 자 그 다음 니은은 두꺼운 거 군사 군대. 자 법에 의한 역시 뭐다? 제한 보호구역에 하는 임야. 밑줄 그어 제한. 왜 재산권 행사를 제한한다? 산림보호 목적을 위해서 제한보호구역. 다 마찬가지야. 이러한 이면은 법. 다 법이잖아. 투기 목적이 아니다. 산림보호 목적. 6번만 가자고. 6번 상수원 보호구역 안에 있는 임야.
상수원 보호하려면 숲이 우거져야지 산림보호 목적.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물이 우리나라는 깨끗해요. 상수원 보호구역 임야가 보호해 주는 거야. 댐 옆에 숲이 우거졌잖아. 저는 집에 정수기가 없어. 저는 수돗물을 벌컥벌컥 먹어요. 하고 나서 먹지. 수돗물을 벌컥벌컥 먹는다고.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보호해 주니까. 우리 아버지도 벌컥벌컥 84세인데 쌩쌩해. 상수원 보호구역에 물을 먹어갖고. 왜? 미네랄이 풍부하잖아. 정수기는 미네랄이 파괴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감기 한 번 안 걸려. 수돗물 벌컥벌컥 알아들었어요? 왜 웃는 거야 지금? 어? 수돗물 먹는다는데 지금 건강을 위해서. 그래서 빈약한 분은 수돗물 먹으면 건강해져요. 근데 아침에 먹을 때 찬 걸 먹으면 안 돼. 여자든 남자든 아침에 그 한 잔은 좋은 거예요. 미지근하게. 갑자기 찬 게 들어가면 좀 여기가 뒤틀린대요. 미지근하게. 일어나자마자 딱 먹잖아. 저는 수돗물 벌컥벌컥. 아주 좋아요. 자, 그럼 임야도 세율이 결정되면 몇 프로? 007이에요. 가장 낮은 세율이다. 자, 그 다음 네 번째로 들어갑니다. 오른쪽. 네 번째로 들어가네요. 네 번째는 뭐가 있다? 공장 용지. 공장이잖아. 공장 땅. 그럼 공장에서 뭐를 생산한다? 제품. 재화를 생산해서 전국으로 공급하는 거지? 세금이 싸다. 근데 공장은 지역을 따져요. 박스만 보면 돼. 공장 용지. 지역. 그래서 공장은 어디에서다? 군 지역에서다. 항상 군하면 군읍면을 포함해요. 그럼 공장 용지도 세금이 싸니까 꼼수부리지? 뭐가 있다? 기준 면적이 있다 이거지. 자, 공장 땅은 칠판봐. 만평이야. 여기 봐. 근데 공장 건축물은 소규모야. 요렇게 지어. 땅은 만평인데. 울타리 쳐놓고 공장 땅이다. 웃기지?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업종별로 뭐가 있다? 기준 면적이 있다는 거요. 업종별로 기준 면적까지는 뭘로 간다? 분리. 그리고 초과는 무조건 투기 목적 어디로 간다? 종합. 이렇게. 그래서 나왔잖아. 군. 자, 군 하면 모든 지역이 공장 땅이에요. 업종별로. 그래서 공장 입지 기준 면적 이내는 어디로 간다? 분리. 자, 두 번째 칸 초과는 무조건 어디로 간다? 종합. 근데 여기서 주의할 거는 시시시 별 딱 붙여. 이번에 나올 차야. 시자가 들어가. 일반시, 특별시, 광역시는 두 가지로 구분해요. 두 가지로. 그럼 공장은 어디에 있어야 돼? 산업단지, 공업지역. 이게 공장 땅이잖아. 공장이 정정당당히 들어설 수 있는 지역. 당연히 기준 면적까지는 분리. 초과는 무조건 뭐다? 종합합산. 그러나 중요한 거는 공장이 어디에 있어? 주상공에. 주상록에 있네? 이게 포인트야. 자, 재판 보자고요. 주거, 상업지역, 녹지지역은 공장 허가가 안 나. 허가가 안 난다고. 그럼 왜 나왔어? 이거는 간의 수공업을 하는 영세공장은 이쪽으로 못 들어가지? 주거지역, 상업지역, 일반 건물 밑에서 미싱을 돌려. 일반 건물 1층에서 전자를 조립해. 일반 건물 밑에서 인형을 만들어. 그래도 골목길 가다 보면 일반 건물 밑에 뭐 기계도 있고 이런 거 있어요. 그럼 이거는 원래 이런 데는 오염 배출하잖아. 종합으로 가는데 영세공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뭐 하는 걸로 본다? 사업하는 걸로 봐서 종합합산보다는 세금 혜택을 주겠다. 그래서 기준 면적까지는 뭘로 간다? 별도. 별 딱 붙여버렸다. 별도가 나온 거야. 그래도 거기 괄호에 보시면 용도 지역별 적용 배율은 사업하는 땅으로 보겠다. 그 뜻이에요. 사업하는 땅으로 봐서 별도. 초과는 무조건 뭐다? 종합합산. 그래서 이 공장 용지는 세 가지가 다 나와. 분리, 별도, 종합.
그다 분리 별도 종합에 해당하는 땅은 딱 하나만 뭐밖에 없다. 공장. 이쪽은 분리 아니면 종합이죠. 그래서 별도가 하나 더 있다. 그래서 그 시커먼 거 한번 보자고요. 시지역이잖아. 시. 군이 아니라 시야. 공장으로서 산업단지 공업지역 내에 소재하지 않고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 소재한 경우는 공장이 아닌 뭘로 본다? 일반 건축물 밑에서 사업하는 걸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 면적까지는 어디로 간다? 별도 합산. 자, 그래서 분리. 분리로 결정되는 공장 용지는 세율이 몇 프로다? 0.2%. 1000분의 0.7이 아니에요. 4번 옆에 1000분의 2%로 외워요. 0.2. 2%도 안 돼. 세금이 적게 나와. 그래도 분리로 가요. 0.2% 공장 용지는. 자, 그 다음 넘어가자고요. 다섯 번째. 자, 다섯 번째는 뭐가 나와 있다? 주택, 산업. 포인트가 뭐다? 공급 목적이야. 공급하니까 세금이 싸지. 그럼 이에도 세율 적어. 분리로 결정되면 공장 용지와 똑같이 몇 프로다? 0.2%야. 주택, 산업, 공급 목적이야. 공급. 자, 그래서 공급 목적 땅은 뭐다? 네 가지가 있어. 일단은 큰 타이틀을 봐요. 1번. 반가로 1번 나왔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밑줄 그어 지원을 유한. 지원을 유한 거니까 투기 목적이 아니지? 지원을 해서 사업하는 땅으로 사용한다. 지원. 지원한다는 얘기는 공급한다는 얘기야. 됐어요? 필요 없고. 자, 그 다음 2번. 오른쪽으로 가자고요. 오른쪽 갔어요? 자, 2번. 큰 것만 먼저 알아. 에너지 자원에 밑줄 그어 공급이야. 공급. 공급하는 땅이다 이거지. 방송, 통신, 교통 등의 기반시설을 이용해 사용하려고. 공급. 큰 거. 자, 근데 큰 거에서 박스 밑줄. 밑줄 딱 거지?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 염전. 염전 밑줄 그었잖아. 염전이 나오면 무슨 과세다? 분리과세. 외우지 말고. 이거는 소금을 어떻게 한다? 생산하잖아. 생산해서 전국적으로 공급하는 거야. 염전. 밑줄 그었죠? 그럼 오늘부터 식탁 위에 소금통이 있으면 뭐라고 기억해야 돼? 염전. 그 소금통 옆에 뭐라고 적어? 분리. 이렇게. 제발 소금통 옆에 적어요. 요리할 때 소금 어떻게 뿌려? 분리해서 합산해서 뿌르면 빨리 죽어요. 배우자를 빨리 죽게 하고 싶다. 막 짜게 만드는 거야. 10년 빨리 죽어. 진짜요. 실행하면 안 돼요. 큰일 나요. 분리해서 싱겁게 해줘야 돼. 자, 그 다음 여기 봐 이제. 그럼 소금 생산하잖아. 그럼 전국으로 공급해야지. 전국으로 공급해야 되잖아. 그래서 어디를 통해서? 거기 나왔잖아. 터미널. 터미널 두 가지잖아. 그래서 여객 자동차 터미널, 물류 터미널. 그래서 염전과 터미널은 같이 가는 거예요. 소금 생산을 위해 생산한 다음에 전국으로 공급한다. 어디를 통해서? 터미널, 터미널. 맑게 알아들었어요? 포인트만 알면 된다. 넘겨옵니다. 198쪽 3번. 자, 이번에는 뭐다? 국토의 효율적 이용. 큰데 가리가. 효율적 이용이니까 세금이 쌓여야지. 그럼 대표적인 게 밑에 박스. 공유수면 매립법에 따라 매립 간척한 토지는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거지. 밑줄 그은 거 투기 목적이 아니다. 분리다 이거지. 뒤지게 많아. 알아들었나요? 이런 거 보지도 말아요. 자, 네 번째 넘어갑니다. 200페이지. 자, 4번. 200페이지 두꺼운 글씨. 뭐다? 지역 경제 발전. 타이틀이 뭐다? 공익성. 공익 목적으로 사용하니까 세금이 쌓여야 되겠지? 대표적으로 뭐다? 1번만 알아. 비영리 사업자. 투기 목적이 아니잖아. 비영리 사업자가 소유하는 토지는 세금이 싸다. 분리. 그 정도만 알아두라고요.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봐요. 공급 목적은 가장 많이 출제되는 게 뭐다? 뭐야? 가장 많이 출제되는 게 염전. 그리고 뭐다? 터미널. 이거예요. 세율도 알아야 돼요. 0.2, 0.2. 같은 분리지만 얘는 007, 007, 007이에요. 왜 이렇게 세율이 다를까요? 이 세 가지는 느낌이 자연 그대로 사용하지, 이쪽은 오염을 배출하거나 자연을 훼손해서 공급하는 땅이에요. 같은 분리지만 세율이 다르다. 그래서 외울 때는 0이야 공장 가자, 0이야 염전 가자, 0이야 터미널 가자. 그래서 세종시 터미널에 눈 오는 날 화장을 짙게 고치는 여자가 있어요. 터미널의 이름은 뭐다? 영희다. 영희는 왜 눈 오는 날 터미널에서 화장을 짙게 고칠까요? 분바르고 멀리 떠나려고 분리. 자, 그 다음 농사 지을 때 멋처럼 생겼어? 총처럼 생겼지? 총 갖고 농사 지어라. 멧돼지가 침범하면 왼쪽 눈을 쏴라. 그럼 오른쪽으로 도망가야 화약 냄새. 막대기로 휘저으면 바로 직사합니다. 그 다음 개농장을 한다. 개가 달려들면 총으로 쏴라. 목을. 그리고 임도 말 안 들면 총 맞아 죽을 수 있어요. 외국은 일부 나라는 총기가 허용되죠. 여자도 막 쏴. 알아들었나요? 남자도 쏘고. 그래서 잘 때는 항상 뭐다? 머리 위에 총을 얹혀놓고서. 여자는 대부분 가슴 위에 얹혀놓는데 심리 상태가 얼마나 한이 맞췄으면은. 자, 이러한 세율을 뭐라 그래요? 따로따로 볼 때는 비례세율. 전체적으로 볼 때는 재산의 종류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하죠. 차등 비례세율이라고요. 자, 그 다음 202쪽. 6번 사치. 자, 사치가 나왔잖아. 그래서 사치. 사치는 무조건 몇 프로? 4%. 몇 개 있다? 두 개. 두 개 있다 그랬잖아요. 사치는 무조건 4%야 1년에. 그럼 10년이면 40%. 세금 폭탄.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골프장. 취득세에서 배웠잖아. 이거는 뭐다? 회원제. 비싼 거. 지역을 안 따져. 무조건 4%야 1년에. 그 다음 2번은 고급 오락장 건축물의 토지. 우리가 토지를 배우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1번, 2번은 지역과 관계없이 가장 높은 세율, 고율 4%. 4% 두 개. 제목만 알아두면 된다고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사채는 4%예요. 그럼 농지는 몇 프로야? 007. 약 몇 배 차이 날까요? 농지와 사채는 얼마 차이나? 몇 배 차이나? 많이 차이나. 알아들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저율 5개, 고율 2개 끝났어요. 자, 그 다음 오른쪽 별도로 들어갑니다. 나왔다. 별도 합산. 왜 합산한다? 누진세율이기 때문에. 그래서 옆에 적어요. 안 적혀 있네. 누진세율. 자, 누진세율은 단계가 있죠? 옆에 적어. 몇 단계로 돼 있다? 3단계. 과세표준이 초과될 때마다 세율이 높아져요. 뒤에서 배워. 3단계로 돼 있어요. 내용은 뒤에서. 자, 그럼 별도 합산은 딱 어떤 땅이다? 사업 목적. 사업 목적이잖아. 그래서 양괄호 1번. 양괄호 1번을 밑에 봐요. 상가 사무실. 상가 사무실 얘기하는 거예요. 영업용 사업용. 그래서 포인트는 뭐다? 기준 면적 이내. 여기 보세요. 이게 사업용 땅이야. 근데 상가 건축물은 소규모야. 꼼수불이잖아. 왜 꼼수불이야? 종합으로 가면 세금이 많이 나오니까 별도로 합산해서 세금 혜택을 주는 거지. 그러니까 땅은 넓은데 건축물은 소규모야. 그래서 뭐도 있다? 기준면적이 있다. 기준면적까지만 무슨 합산이다? 별도. 항상 초과는 나대지로 봐서 뭘로 간다? 종합 합산. 그래서 그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
나와 있죠? 까만 거. 기준 면적 이내는 별도 합산. 까만 거. 초과는 무조건 받아 종합 합산. 자, 그 정도만 알아요. 자, 그 다음 넘어가자고요. 2번. 자, 여기 보세요. 1번은 뭐예요? 땅 위에 건물이 있는 거예요. 1번은. 자, 2번은 뭐라고 나왔어요? 204쪽. 일반 영업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로 보는 토지. 보는 토지다. 외우지 마. 이거는 땅 위에 건물이 없어. 건물이 없으면 뭐야? 나대지야. 나대지라고. 그럼 나대지는 투기 목적이지? 종합으로 가잖아. 근데 이거는 나대지는 나대지인데 뭐다? 사업에 이용되는 토지야. 사업에 이용함으로 건물은 없지만 별도 합산으로 보겠다. 그 뜻이에요. 1번. 다음에 해당하는 토지는 관계법령의 면허 등록 등을 받아 포인트가 뭐다? 사업자가 당의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다. 건물이 없음에도 일정 면적까지는 뭐하겠다? 별도 합산하겠다. 자, 그럼 밑에 참고 대통령령. 자, 제1이래 박스 1번 법법 밑줄 그어 차고용 토지 밑줄 그어 있죠? 이거는 차고용 토지는 땅 위에 건물이 없잖아. 차들이 운행을 마치고 서 있는 장소지? 이거는 사업자가 사업에 이용하는 땅이다. 면허 등을 받아서. 차고용 토지와 터미널 헷갈리면 안 돼요. 터미널은 염전과 함께 분리. 이거는 차고용 토지다. 제목이. 터미널과 헷갈리지 말자. 자, 그 다음 오른쪽 2번. 2번 갔어요? 이것도 법이잖아. 주기장 또는 옥외 작업장. 주기장이 뭐야? 기계가 서 있는 장소야. 기계가 서 있는 장소. 옥외 작업. 다 사업하는 땅으로 본다는 거요. 자, 그 다음 3번은 별 하나 딱 붙이고 여러분들이 가장 잘하는 거. 자동차 운전학원용 토지잖아. 그럼 운전학원에 가면 자동차가 코스 연습하지? 건물이 없잖아. 그럼 이 땅 주인은 사업에 이용하는 땅이죠? 그래서 1번, 2번, 3번은 건물이 없다. 그러나 사업자가 사업에 이용함으로 무슨 뭘로 가겠다? 별도 합산. 그럼 길가다 운전학원용 차가 지나가면 뭐를 기억해야 돼? 별도 합산. 빨간 차야, 노란 차야, 하얀 차야? 노란 차. 뭐 학원 가니까 빨간 차야. 그건 119요. 그 정도만 알아, 기초는. 자, 넘어가죠. 기초는 여기까지만 하는 거요. 자, 나번 한번 해볼까요? 꼭까지 206페이지 꼭대기. 나번. 꼭대기 나와 있죠? 원령이 보존되는 이마야. 나왔어요? 자, 다시 205페이지 가요. 어려우니까. 205 제일 아래. 205 제일 아래 몇 번? 13번. 가번만 알면 돼. 일단. 가번. 그리고 법 바뀌었어. 13번도. 이 제외한다가 아니라 포함한다. 저거만 놔요. 개정세법을 내가 따로 강의를 해드려요. 13번이 법이 바뀌었다고요. 제외한다가 아니라 포함한다. 가번에 위에 13번. 자, 그럼 가번 들어가요. 일단은. 자, 13번은 법이 바뀌었어요. 이면은 제외한다가 아니라 올해부터는 포함한다. 자, 어떤 이면? 가번. 포인트가 뭐다? 원령이 보존되는 이면야. 원령이 보존되는 이면은 골프장 옆에서 뭐를 하는 걸로 본다? 사업을 도와주는 임야로 봐요. 아, 골프장 옆에 자연 그대로 사용하는 임야가 바람말이, 바람막이 등을 하죠. 그래서 원령이 보존되는 임야는 외우지 말고 골프장 옆에서 뭐를 도와준다? 사업. 사업을 도와주니까 무슨 합산으로 간다? 별도 합산. 외우지 말고요. 자, 그 정도. 자, 그 다음 이제 207쪽. 이제 나머지가 종합이다. 나머지가 종합이잖아.
꼭대기 누진세율. 항상 누진세율은 단계를 남겨야 돼요. 똑같이 몇 단계다? 3단계라고 적어놓으라고요. 뒤에서 나와요. 종합. 자, 다 설명했어. 1부 빼고. 1번 농지. 농지는 종합으로 갈 때는 농사 안 짓는 거. 실제 영농에 사용하지 않는 거는 종합으로 가요. 알아들었나요? 자, 그 다음 2번. 다 할 필요 없어. 목장용지 중 종합으로 가는 거는 뭐다? 기준면적 초과. 근데 목장이 어디에 있어? 도시지역인데. 주상공에 있지? 주상공에 있는 거는 투기목적 종합으로 간다고요. 농지도 똑같아. 주상공. 주상공은 땅값이 올라가니까 농지든 목장이든 무조건 종합이다. 자, 그 다음 3번. 분리가 아닌 것. 비과세는 세금이 없잖아. 감면도 세금이 없지? 이거를 제외한 거는 다 종합이다. 분리가 아닌 건 종합으로 가고 비과세 감면은 세금이 없잖아. 제외. 자, 공장용지. 공장용지가 종합으로 갈 때는 초과. 초과는 무조건 종합이다. 그 다음 2번도 뭐야? 결국 초과. 자, 여기 보세요. 공장용지가 종합으로 가는 거는 뭐밖에 없다? 초과. 초과. 기준면적 초과는 무조건 종합이에요. 자, 그 다음 기타. 지상 정착물이 없는 나대지. 건물이 없는 거는 종합이야. 자, 그 다음 2번도 뭐다? 영업용 건축물인데 뭐야? 초과 종합. 자, 3번은 별 하나 딱 붙여. 이번에 나올 차례예요. 3번 포인트가 뭐다? 2% 미달. 엔드. 바닥면적이다. 제외다. 제외. 제외. 제외라고요. 자, 칠판 한번 볼까요? 이게 나대지야. 나대지. 그냥 놔두면 뭘로 간다? 종합합산으로 가겠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땅 주인이 건물을 신축합니다. 건물을 신축하면 사업용 땅이죠? 그럼 사업용 땅은 어떻게 들어간다? 기준면적까지는 별도고 초과는 종합이에요. 됐어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근데 이제 무조건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땅값 대비 몇 프로 이상짜리를 신축해야 된다? 2% 이상. 그러면 기준면적까지는 분리, 초과는 이렇게 가겠죠? 근데 허름하게 지을 수도 있잖아. 허름하게. 이상이 아니라 미달. 미만 개념. 그럴 때는 바닥면적이죠? 바닥면적은 사업용 땅 별도. 옆에 제외. 옆에 제외는 법은 뭘로 본다? 나대지로 봐서 이렇게. 1번. 바닥면적은 무조건 별도 합산이에요. 근데 거기 뭐라고 나왔어? 제외는 투기 목적. 종합 합산이라고요. 몇 프로 미달? 2% 미달. 1번을 물어볼 때는 별도 합산이야, 바닥면적. 2번을 물어볼 때는 나대지로 봐서 종합 합산. 전부 별도, 전부 종합, 무조건 틀려요. 1번, 2번으로 나눈다는 것. 자, 4번. 무허가. 무허가 위법적 건축물은 투기 목적으로 봐. 건물을 인정 안 해. 무조건 보다 종합합산. 시험은 무허가라고 안 나와.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이렇게 구체적으로. 시험은 무허가라고 안 나와. 허가를 받지 아니한 건축물은 투기 목적이다. 그 정도만 알아두시고. 자, 넘어가죠. 나머지는 필요 없어요. 자, 밑에 2번 한번 풀어봐요. 배운 한도 내에서 208쪽 2번 문제. 글씨라도 한번 읽어보라고요. 208쪽 2번. 지목을 먼저 봐야 돼. 지목. 어떤 땅을 물어보는가.
자, 1번은 뭐다? 임야. 무슨 임야야? 문화재. 문화재 보호 목적이잖아. 분리. 자, 그 다음 2번은 뭐다? 처분 등을 제한하잖아. 제한하면은 세금이 쌓여야지 제한자가 들어가면 분리야. 자, 3번. 허가 등을 받아 열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자 무허가. 무허가는 무조건 뭐야? 종합. 자, 4번은 임야인데 공원, 자연, 환경지구. 환경보호 목적이지 분리. 자, 그 다음 5번은 프린트 뭐다? 개발 제한구역 안에 있느니만은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하죠. 산림보호 목적을 위해서 분리. 개발 제한구역. 무허가니까 답은 몇 번밖에 없다? 몇 번? 3번. 이게 기출문제잖아. 얼마나 시험이 쉬웠어. 그죠? 무허가. 이상하다. 무허가가 안 보인대. 선생님 무허가가 없네요. 허가 등을 받지 않아요. 자, 이렇게 해서 가장 중요한 거 칠판 보세요. 분리로 가는 토지. 알아들었나요? 사치로 가는 토지. 사치로 가는 토지. 사업 목적 별도로 가는 토지. 투기 목적은 전부 무슨 합산이다? 종합합산이다. 그럼 세 가지 중에 기준 면적이 있는 땅은 뭐다? 목장, 공장, 사업용 땅은 꼼수부리니까 기준 면적이 있어요. 기준 면적을 확인하자. 자꾸 봐야 됩니다. 자, 그 다음 209쪽. 자, 두 번째 별 딱 붙이고 가장 많이 출제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다? 납세 의무자다. 항상 재산세는 1년에 한 번 납부하는 거네요. 6월 1일 누가 1년분을 납부한다? 고지서가 날라오면 사실상 소유자. 공부상 하면 안 돼요. 사실상 소유자가 1년분을 타내야 돼요. 6월 1일을 뭐라 그런다? 과세 기준일. 그럼 사실상 소유자는 매매 등은 뭐 갖고 따진다? 잔금 기준이다. 사실상 소유자 판단은 매매 등은 잔금 기준이에요. 잔금이 끝나면 내 거지. 6월 1일을 소유했다면 1년분을 내야 되는 거예요. 잔금 기준 등기가 빠르면 등기일 기준. 그래서 까만 거 나와 있죠? 나와 있잖아요. 자, 그럼 잘 봐요. 자, 1월 1일부터 1년에 하나씩 내니까. 자, 1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잔금이 끝났어. 잔금이 끝나거나 등기가 끝났을 때는 1년치 누가 낸다? 매수자. 숫자가 들어가야 돼요. 6월 1일까지는 매수자가 1년치를 냅니다. 6월 1일 주인이니까. 그 다음 6월 2일부터는 1년치 누가 낸다? 매도자. 가운데 도. 절대 안분하거나 나누거나 평분하네요. 하루 소유자가 1년치를 다 낸다. 그럼 오늘 며칠이에요? 2월 5일 잔금이 끝났다. 그럼 2월 5일부터는 누구 거야? 누구 거야? 매수자. 자고 6월 1일 소유자지? 매수자가 내는 거야. 그럼 잔금이 6월 2일 날 끝났다. 끝났잖아요. 그럼 1년치 누가 내야 된다? 매도자. 그럼 6월 2일부터가 누구 거야? 6월 2일부터 매수자 거지? 6월 2일부터 매수자잖아. 그럼 6월 1일은 누구 거였어? 매도자. 그래서 매도자가 내는 거예요. 매도자가 팔고 가더라도 6월 1일 기준이다. 50%의 확률이 있다. 안 분한다 그러면 무조건 땡이야. 저건 둘 중에 하나 찍어라. 결론 1일까지 팔면은 매수자, 2일부터 팔면은 매도자. 8월 15일 날 팔았어. 그럼 이날부터 누구 거야? 매수자. 그럼 6월 1일은 누구 거였어? 매도자까지. 이렇게 꼭 반대로 외워서 속삭여요. 자, 시커먼스 2번 별 딱 붙여. 박스에 2번 나왔잖아요.
잔금 지급 여부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 잔금 기준이 2번 박스 2번. 그래서 과세 기준일 현재 6월 1일이에요. 과세 기준일 현재 6월 1일 양도 양수 잔금이 끝났지? 6월 1일까지 1년치 누가 낸다? 양수인. 양도인 하면 안 돼요. 가운데 양수인. 찾았어요? 그래서 집 팔 때 언제까지 팔아야 돼? 여러분들이 팔 때 어때까지 언제까지 잔금만 1일까지. 그럼 매수자가 내는 거야. 그럼 살 때는 언제 잔금을 치러야 돼? 살 때는 6월 2일부터 치르면 매도자가 내는 거야. 자, 그다음 공유재산. 자, 공유재산은 누가 낸다?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만큼 지분권자. 큰 자 하면 안 돼요. 1인 하면 안 돼. 아파트가 공동등기되면 고지서가 두 장 날라와요. 따로따로 지분만큼 지분권자. 근데 괄호 조심하자. 지분 표시가 없는 경우는 지분이 어떻게 본다? 균등한 걸로 본다. 뭔 뜻이다? 분할 등기를 안 한 경우야. 분할 등기를 안 한 경우는 지분 표시가 없죠. 그래도 지분만큼 무조건 누구에게 날라온다? 지분권자. 큰 자, 1인 하면 안 돼요. 자, 나머지는 필요 없고요. 자, 3번. 아까 했잖아. 첫째 시간에. 신탁법. 자, 신탁법은 실질주의는 유탁자지? 위탁자잖아. 그러나 법상 납세무자는 누구다? 수탁자다. 수탁자만 알면 돼. 기초는. 수탁자. 위탁자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시험 보러 갈 때까지는 닭을 드실 때는 무슨 닭만 들어야 돼? 수탁. 암탉 들면 점수 안 나와. 시끄러워서. 수탁만 들어야 돼요. 닭 드실 때, 아, 수탁을 딱 기억해야 돼요. 집에 가면 절대 기억을 안 해. 내가 알아요. 수탁. 나머지는 필요 없고 넘어갑니다. 210페이지. 의제. 납세무자로 본다. 의제야, 의제. 자, 양괄호 1번. 공부상 소유자. 자, 칠판 봐요. 원래 사실상 소유자가 실질 소유자지? 그럼 공부도 소유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같다 다르다. 원래 똑같잖아. 내가 실질 주인이고 내가 등기부동산상 주인이죠? 똑같아. 근데 다를 수도 있다. 다를 수가 있어. 다를 수. 실질은 갑이고 공부상 매도자야. 을 이렇게 달라. 어떨 때 달라? 소유권 변동. 잔금이 끝났다는 거야. 사고 팔았어. 소유권 변동. 딱 거기 두꺼운 글씨 있잖아. 소유권 변동. 뭐라고 나왔어? 신고하지 아니하여. 그럴 때는 무조건 공부상 소유자예요. 자, 칠판 봐. 자, 잔금이 끝났잖아. 그러면 공부상 소유자는 뭐 해야 돼? 갑을 신고를 해야 돼. 실질 주인을. 그러면 시청은 보다 갑에게 보내. 그 신고를 안 해. 신고를 안 하면 정부는 갑을 모르죠? 어쩔 수 없이 공부상 소유자에게 보낸다고요. 신고 여부에 따라 달라져요. 외우지 말고. 땅 팔고 집 팔고 둘 다 가만히 있어. 땅 팔고 집 팔고 등기도 안 하고 신고도 안 해. 그럼 누구에게 고지서가 날라온다? 공부상 소유자, 매도자에게. 정부가 모르니까. 자, 그 다음. 또 밑에 뭐가 있어요? 상속재산. 나왔잖아. 이번엔 상속이야. 상속은 원칙은 누가 내야 돼? 상속이 나오면 원칙은 누가 내야 돼? 상속이. 여러 명이 받으면 각자. 원칙은 이래. 근데 거기 뭐라고 찍혀 있어? 등기도 안 되고 신고도 안 됐다. 이거 둘 다 안 된 거야. 엔드 개념이에요. 엔드 개념. 둘 다 안 됐어. 이렇게. 이거 뭔 뜻이에요? 상속 재산 분할 중에 있는 거야. 분할 중에 있으므로 등기 못 하지? 신고 못 하잖아. 그럼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누구에게 고지서가 날라온다? 주된 상속자.
주된 상속자라고요? 그럼 주된 상속자는 누구다? 까만스. 민법상 가장 지분이 높은 사람? 지분이 높은 사람이 두 명 이상일 때는 누구다?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 이렇게. 이거는 엔드 개념이에요. 5R 개념이면 둘 중에 하나가 돼 있다면 사실상 소유자인 상속인 각자로 가요. 신고가 되거나 등기가 되면 둘 중에 하나가 되면 사실상 소유자인 상속인, 둘 다 안 되면 주된 상속자. 그럼 자녀와 배우자가 받았다. 그럼 누구에게 고지서가 날아간다? 배우자. 배우자는 되게 좋아요. 그죠? 앞에서 돌아가시면 0.5를 더 받아. 근데 여성단체에서 뭐라고 얘기해? 배우자는 50%를 먼저 받고 나머지 50%랑 갖고 자녀랑 나누자. 이렇게 주장해. 50%를 미리 받고 고생했으니까. 그럼 50% 남으면 자녀들이랑 나눠도 0.5를 더 갖고 가자. 여성단체에서. 왜 반대했어? 자녀들이 반대했어. 알아들었나요? 특히 시집간 딸. 아, 진짜요? 원래는 그렇게 해야 돼. 그치? 그러니까 오래 살아야 돼.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자, 그 다음 밑에 3번. 종종재산이야. 종종. 근데 밑줄 그 누구 명의로 돼 있어? 개인 명의. 공부상은 개인 명의잖아. 근데 실질은 누구 재산이야? 종중. 근데 중요한 거는 신고를 아니했다. 그럼 신고 안 하면 종중이 모르죠? 어쩔 수 없이 사실상 소유자인 개인, 공부상 소유자에게 날라온다. 그래서 1번과 3번은 같이 가는 거예요. 1번과 3번은 공부상 소유자다. 1번, 3번 외에는 공부상 소유자를 쓸 수가 없다. 1번, 3번 공통이 뭐다?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자, 4번은 별 하나 딱 붙여. 매수계약자. 매도계약자 하면 안 돼요. 수. 왜 계약자야? 잔금이 안 끝난 거야. 자, 나왔다. 국가, 지자체, 지자체 조합. 과세권자예요. 엔드 연부. 엔드 무상. 세 가지가 동시 충족되면 법상 납세 무자는 누구다? 매수계약자. 하나라도 불충족되면 매도계약자로 바뀌어요. 자, 여기 보자고요. 예를 들어서 수원시청, 지방자치단체죠? 수원시청으로부터 갑돌이가 무슨 계약을 했다? 연부계약에 의해서 부동산을 100억짜리를 취득합니다. 100억짜리를 취득한다. 그럼 여기서 연부는 연으로 나누는 거죠? 100억짜리를 계약했어. 이렇게. 연부는 몇 년 이상 쓰는 거예요? 계약서를 2년 이상. 2년 이상. 그래서 계약서를 뭐다? 5년 썼다. 그럼 100억을 연으로 나눠야지? 100억을. 몇 번으로 나눈다? 5번. 한 번에 얼마씩? 20억. 20억, 20억 연으로 나누잖아. 이렇게. 그래서 한 번 주고, 두 번 주고, 세 번 주고, 네 번 주고. 지금 한 번 남았어요. 잔금이 안 끝났지? 네 번 줬다고. 그 소유권은 누구 거야? 수원시청 거요. 소유권은. 근데 이 시점에서 매수 계약자가 뭘 값, 무상 사용권을 부여받은 거야. 뭔 뜻이다? 소유권은 수원시청 건데. 무상사용권이라는 얘기는 사용수익을 누가 챙겨라? 갑. 그래서 재산세 부과근거는 수익력이지 이득을 챙기는 자가 내는 거야. 그럼 이에는 뭐다? 100억짜리를 수리해서 임대사업을 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세 가지가 동시 충족돼야 돼. 그래서 갑을 우리는 뭐라 그런다? 매수자 하면 안 돼. 매수 계약자. 그다음 무상일 때는 납세할 의무가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그다음 매수 계약자.
세 가지가 동시 충족돼야 돼요. 근데 여기 봐. 근데 무상이 아니라 유상이야. 그럼 뭔 뜻이야? 사용료를 줘. 이렇게. 사용료를 지급하면 매수계약자는 납부할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유상일 때는 누가 내는 거야? 매도계약자. 그럼 수원시청은 비과세를 하겠지? 유상일 때는 매수계약자는 없다. 매도계약자인 누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수원시청. 그 이번 시험에 나올 차례가 유무상에 따라 달라져요. 무상일 때는 매수계약자, 유상일 때는 매도계약자 이렇게 바뀐다고요. 그래서 지자체는 비과세를 해버리겠지. 자, 그 다음 5번. 사업시행자. 자, 도시개발법. 무슨 방식이다? 환지 방식의 미치는 거. 땅 주고 땅 받는 거지? 수용방, 환지 방식에 의해서 포인트가 뭐다? 일정한 토지잖아. 환지 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않냐고. 어떤 땅? 채비지 보류지. 채비지 보류지는 사업시행자와 관련 있는 땅이지? 이거 사업시행자가 답이야. 절대로 이 지문은 종전의 토지 소유자. 그러면 안 돼요. 종전의 토지 소유자에 속지 말자. 사업시행자. 자, 그 다음 수입하는 자. 외국인 소유. 밑줄 거. 외국인 소유. 임차. 차량. 아, 선박항 임차. 그럼 법상 납세 의무자는 누구다? 수입하는 자. 그 누구 거야? 외국인 소유. 그럼 수입하는 자는 내 것도 아닌데 내가 왜 내느냐? 반발하겠죠? 법에서 뭘로 본다? 수입하는 자를 납세무자로 본다. 이거 재산세 부과 근거는 뭐라 그랬어? 수익력. 그럼 누가 수익을 챙겨? 수입하는 자. 자, 그다음 사용자. 사용자는 어떨 때 귀속이 분명하지 않을 때는 무조건 뭐다? 사용자다. 그럼 귀속이 분명하지 않을 때는 까만 거 뭐가 나왔어? 까만 거 소송 중. 그 소송 중에는 누구 거 결정이 안 됐잖아. 그래서 세금을 빨리 걷기 위해서 그 재산을 사용하는 사용자. 근데 밑에 행방불명, 생사불명, 세금 걷기 힘들지? 생사불명, 행방불명 이럴 때는 무조건 누구에게 고지서가 날아간다. 사용자. 그래서 사용자는 어떨 때만 답이다?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할 때. 그래서 얘가 나와 있네. 자, 이렇게 해서 납세의무자까지 끝났네요. 자, 칠판 한번 봐요. 매년 출제되는 거예요. 칠판 한번 보자고요. 원칙. 6월 1일 연재 누가 납세의무자다? 사실상. 그리고 잔금이 끝났다. 신고하면 사실상, 안 하면 공부상. 그래서 우리가 잔금을 주고받을 때는 6월 1일까지 받으면 뭐다? 매수자. 6월 2일부터는 누가 낸다? 매도자. 암기하면 안 돼요. 8월 8일 날 팔아서 이날부터 누구 거야? 매수자. 팔고 가더라도 6월 1일은 매도자였겠지?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꼭 기억해야 돼요. 매수 계약자가 답이 될 때는 과세권자. 엔드 연부. 엔드 무상. 세 가지가 동시 충족돼야 돼. 하나라도 불충족되면 매도 계약자로 답이 바뀐다. 세 가지가 동시 충족됐을 때만. 자, 잠시 쉬었다 하죠.